하도샷, 하도샷.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제1회 독. 382페이지 제3절 형법 제16조와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보겠습니다. 산마에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형법 제16조와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로마짤방의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 이론. 1번의 위법성의 착오의 의미 및 구별 개념. 양가 1번의 위법성의 착오의 의미. 위법성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도 설명되기 때문에 금지의 착오라기도 한다. 위법성의 착오는 행위자가 소극적으로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실제로 위법하지 않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상상 속에서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는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와는 다르다.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는 책임 조항 여부가 문제되는 데 반해서 반전된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는 환각범으로서 불가벌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가벌적 환각범에 대해서는 호출한다. 양가로 이번에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별. 소극적 착오의 경우 형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행위의 위법성 내지 금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형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이고, 후자는 형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의 착오이다. 위법성의 착오에 빠진 행위자는 범죄 구성 요건에 포섭될 행위 사정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자기 행위가 구성 요건에 실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스스로 허용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번의 위법성의 인식. 양가 1번의 위법성의 인식의 의미. 위법성의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행위자의 의식 혹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의 착오가 문제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383페이지 앞서 언급하였다. 방가 1번의 구성요건적 고의와의 구별.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국한되지만 위법성의 인식 대상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미의 불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위법성의 인식은 침해된 법규범의 실질적 내용 가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방가로 이번에 위법성의 인식의 범위. 어떠한 행위가 단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 어떤 경우까지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넓게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식하면 좋다는 견해 있고, 가장 좋게는 자신의 행위가 형벌법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생각한데 사회 정의나 조리에 반한다는 인식을 한 경우에 수차 위법성의 인식을 긍정하게 되면 행위자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근거지으는 요소로 기능하게 되면 죄형 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자가 자신의 위반한 법 규범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까지 갖추거나 그 위반한 규범이 형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당법 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법 이론적으로 위법성이라는 개념이 전체로서의 법질서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반가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위법성 인식도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 족하다고 보아 앞에 두 견해의 중간 영역을 위법성의 인식 범위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확신범 또는 양심범과 위법성 인식. 법성 인식을 전체로서의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인식이라고 한다면 확신범, 객관적 법질서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윤리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으로 옳다고 여기고 행위한 자. 나 양심범, 양심의 기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384페이지 그런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행위가 어떤 개별 법규범에는 위반되지만 보다 상위 법질서, 예컨대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신범이나 양심범의 경우에도 그들이 위반한 개별 규범의 구속력 내지 정당성에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범은 여전히 사회적 내에서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그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방금 3번의 위법성 인식의 분리 가능성. 위법성 인식은 행위 관련적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해 불안할 수 있다. 위법성 인식의 분리 가능성. 즉 행위자가 원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였지만 그가 나아간 다른 행위와 관련해서는 위법성 인식을 결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인식이 구체적인 구속요건, 불법 이용에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개개의 구속요건을 떠난 일반적 추상적 위법성 인식은 인정될 수 없다. 양가로 이번에 위법성 인식의 정도.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위법성 인식은 자기 행위의 규범 위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부수적 정황으로 보아 위법성 인식이 수반인식으로 내재한 경우 당연사고적 수반인식에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은 자기 행위가 위법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였으나 그 생각을 용인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 즉 위법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를 미필적 위법성 인식이라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잠재적 위법성 인식과 형법의 태도. 위법성 인식은 잠재적 위법성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잠재적 위법성 인식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행위자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의 취지에 맞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위법성 인식은 없지만 그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형법 제16조의 태도는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은 위법성의 잠재적 인식이 아니라 위법성의 잠재적 인식이 책임 인정임을 주의해야 한다. 385페이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형법 이론의 태도와 현행형법의 태도. 형법 이론적으로 보면 위법성의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는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형법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행위자가 현실적으로 자기 행위의 유혹성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책임을 조각하지 않고 그러한 불인식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조각한다. 즉 현실적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어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위법성 인식 가능성은 잠재적 위법성 인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시키지는 않는 것이 형법의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성능상으로 보면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다. 굳이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오히려 위법성 인식 가능성 내지 잠재적 위법성 인식이 여기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번의 위법성의 최고의 종류. 행위자가 자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직접적 위법성의 최고. 직접적 위법성의 최고란 행위자가 사고 과정에서 중간 매김을 없이 행위자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자가 동그라미 1번에 금지 규범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법률에 부지. 동그라미 2번에 금지 규범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당의 금지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거나 호소를 차고. 동그라미 3번에 금지 규범을 알고 있지만 금지 규범의 상위 규범이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범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효력의 착오가 이에 해당한다. 양가로 이번에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금지 규범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중간 매개물,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고민한 경우를 말한다.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 사례에는 다시 두 가지 사례 유형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그 자체에 관한 착오와 동그라미 2번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한계에 관한 착오가 그것이다. 전자는 법질서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고민한 경우 포용규범의 착오를 말한다. 예컨대 법률은 자살자를 도와준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위자는 자살을 도와준 행위도 위법성 386페이지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후자는 실제로 법질서에 인정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허용한계의 착오를 말한다. 예컨대 사인이 현행 범위를 체포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범위를 자기 집안에 감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이외에도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엄격 책임서를 취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간접적 위법성의 착오 사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봤는데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시만요.